축제 현장 직원이 비매너 행위를 보인 아이를 제지했다가 아이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. 한 행사장에서 물놀이가 한창입니다. 아이들은 각자 물총을 하나씩 가지고 신나게 놀고 있는 모습인데요. 그러나 한 아이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 물총을 쏘기 시작했고 이를 목격한 직원은 아이를 제지하기 위해 나섭니다. 얼굴에다 쏘면 안 돼요. 이따가. 직원은 아이를 잘 타이르며 약속 손가락까지 걸어보지만 이후 들려온 아이의 말은 너무나 충격적인데요. 얼굴에다 쏘면 안 되죠. 주의를 주는 직원에 나를 하냐며 반항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아이. 이에 영상 게시자는 내가 방금 뭘 들은 거냐며 직원도 할 말을 잃은 듯 했다고 전했는데요. 이를 본 네티즌들 또한 경악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이들은 교육이 잘못됐다. 조심하라고 알려주는데 저 알아요라니. 요즘 애들 무섭다. 저건 부모가 하는 거 보고 배운 거지. 통제하는 사람에게 저런 식으로 답하다니. 뭐가 잘못된 줄 진짜 모르는 듯. 딱 말 안 들을 나이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 했습니다. 반면 일각에서는 저 나이대면 진짜 자기라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 수도 있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